오늘은 주상절리 협곡을 걷는 철원의 순당 계곡 잔돗길,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돗길을 걷기 위해 왔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요, 연장 3.6km이며 폭 1.5km로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채로운 바위로 가득한 순당 계곡에서 절벽과 하늘을 따라 걷는 잔도로 아찔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경험하는 철원 한탄강 하늘길입니다. 잔도란 절벽에 구멍을 낸 후 그 구멍에 받침대를 놓고 받침대 위에 나무판을 깔아 만들어진 길로 험한 절벽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만든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망 쉼터에서 바라본 잔돗길의 모습으로요, 절벽을 따라 설치된 잔도가 아주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잔돗길은요, 아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철망 구조로 되어 있지만요, 막상 걸어보면 그냥 다리를 걷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버스 시작하자마자 앞길을 보일 정도로 저는 멋진 잔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둥그런 순당 스카이 전망대가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순당 스카이 전망대인데요, 한탄강 위로 둥그렇게 오는 길이며 걸어볼 수 있는 구간으로요, 걸으면 걸을수록 아주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저 절벽에 이렇게 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스카이 전망대 지나면요, 첫 번째 다리인 단층교를 지나게 됩니다. 네, 단단한 암석이나 지층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암석이나 지층이 이동하거나 미끄러져 어긋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를 단층이라고 부른답니다. 현재 시가요, 선돌교냐 이치거든요. 두 번째 다리 선돌계는요, 영월의 선돌처럼 우뚝 서준 자유를 볼 수 있거든요. 철원 한탄강은 유난히 경사가 급하고 물의 흐름이 빨라 하천의 신식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 쉼터 왔는데요, 예로부터 한탄강 영월의 소리가 가마솥 끓는 물소리 같다 하여 그리소라고 불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돌계 구멍교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돌계 구멍은 하천의 암반 바닥에 생긴 원통 모양의 깊은 구멍을 말한다고 하네요. 자갈이 불과 함께 회전하며 바위를 갈가내면서 만들어지는데, 화강암과 같은 암석으로 된 하천 바닥에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바닥이 그래도 덜 미끄럽네요. 그 다니실 때 상당히 좀 미끄러움을 진짜 조심하셔야지 아마 큰일 나겠네요. 화강암교가 나왔습니다. 화강암교. 네,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슬슬 식어서 생긴 암석이라 하네요. 아, 눈이 아주 아찔하네요, 진짜. 아, 저 절벽에다요, 전부 다 이렇게, 아, 쇠를 박아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평 절리기를 지나면요, 샘소 조막 쉼터가 나옵니다.
이거 쉼터를 지나면요 계단이 좀 나오거든요. 계단이 불편하거나 짧게 걸어볼 계획이라면요, 네, 센서 쉼터에서 다시 순환 게이트로 해결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센서 쉼터를 지나면요 하늘 그늘교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길이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한반도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암 절벽과 잔잔히 머무르는 탄탄강 물결이 쪽빛을 닮았다고 해서 네, 쪽빛호라고 한답니다 이곳을. 네, 2번 호기에 도착했는데요, 쪽빛을 지나면요 2번 호기를 만나게 되는데, 탄탄강 시시 골프장에 2번 홀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으로 유명한 지점이라 오늘부터 안전을 위해 보호막 구조의 터널로 네, 설치된 2번 홀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네, 철화 한탄간 스카이 전망대가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 전망대는요, 저 강아지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런지 통행을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요, 네, 동조 항벽이 아주 끝없이 이어지는 한탄강의 아주 비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잔돗길은요, 그야말로 정말 네, 최고의 네, 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잔돗길이 없었다면요, 철화 한탄강의 이 숨겨진 비경을 정말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잔돗길 너무나 멋집니다. 아, 이게 또 그거 비상로, 비상 통로를 또 지금 만들어놨네요. 와, 엄마 잘 만났다, 너. 와, 아빠도 잘 만나고. 주상 절리교를 지나니까요, 또 많은 계단들이 지금 반겨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넓은 바위 쉼터를 지나면요, 이제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걷습니다. 민출랑 쉼터 왔는데요, 민출랑은 전라도 사투리로요, 깎아지른 절벽을 말한답니다. 자, 이 곱도 계단이 좀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아, 산이 시작이 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천원 한타가 주상절리길 단독길이요. 너무너무나 아주 멋진 길입니다. 드디어 그린힐 게이트 맵에서 도착을 했습니다.